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과 긴급과학의 궤도. 아, 또 뻥났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경험하며 더 빠른 컴퓨터를 사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최근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는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과연 원리는 무엇인지, 돈 주고 살 수는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주 멈추거나 느려 터진 컴퓨터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꼬이거나 바이러스 혹은 본체 내부 과도한 먼지로 인한 과열, 장비 노후화로 인한 고장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상용 컴퓨터로는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속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여기저기 계산할 것은 쌓여가는데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슈퍼컴퓨터. 일반적인 컴퓨터에 비해 월등한 연산 능력을 보유한 컴퓨터입니다. 1946년 만들어진 에니악은 무려 30톤짜리 컴퓨터였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는 포탄의 예상 포격 지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물론 성능은 지금의 손바닥만 계산기 수준이지만 당시 가격은 지금 환율로 76억 원 정도였습니다. 무게와 크기, 가격면에서 진정한 슈퍼컴퓨터. 이후 꾸준히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슈퍼컴퓨터가 개발되었습니다. 드디어 2008년 최초로 1페타플롭스 성능을 인증받은 슈퍼컴퓨터 로드러너 등판. 여기서 플롭스란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로 1초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를 말합니다. 부동소수점 연산,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일단 사람은 숫자를 쓸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오직 0과 1만 사용하는 2진법을 쓰죠. 모든 숫자가 2진 법으로 쉽게 표현이 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0.3과 같은 실수는 이진수로 쓰면 0.01001100110011001111처럼 0011이 계속 반복됩니다. 유한한 수였던 10진법 숫자가 2진법에서는 무한하게 순환하는 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순환하는 수를 변하지 않는 소수점으로 표현한 것을 부동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즉 이걸 빨리 해야 컴퓨터는 10진법의 숫자를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말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플롭스로 돌아가겠습니다. 1초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가 많을수록 성능은 빨라지죠. 그리고 페타는 천조, 최초의 1페타 플롭스로 고인된 IBM의 로드러너는 무려 초당 1000조번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정용 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 빠른 엄청난 속도죠. 2010년 중국의 티어너가 2.5 페타플롭스를 달성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서고 바로 다음에 일본의 8 페타플롭스의 게이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미국은 연달아 슈퍼컴퓨터의 왕좌를 내주며 자존심을 우기게 되었죠. 하지만 이대로 끝날 미국이 아닙니다. 2012년 등장한 세커이어와 타이탄은 17 페타플롭스 이상으로 다시 자본주의의 힘을 과시합니다. 돈이라면 질 수 없다. 게다가 우리의 뒤에는 14억의 인민이 있다. 돌아온 티어너 2는 거의 34 페타플롭스의 성능으로 세커이어와 타이탄을 합쳐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속도는 61 페타플롭스까지 올라갑니다. 작정하고 등장한 중국의 93 페타플롭스 슈퍼컴퓨터 선웨이 타이훌라이트는 아예 기존과 다른 설계 방식으로 소비 전력까지 줄여버리죠. 2018년까지 중국은 슈퍼컴퓨터 강국으로 위세를 떨칩니다. IBM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기 전까지 말이죠. 체스에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을 꺾은 최초의 컴퓨터 딥블루, 퀴즈쇼에서 덕후들을 발라버린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 전부 IBM의 작품입니다. 2018년 IBM은 맘먹고 슈퍼컴퓨터를 만들었고 무려 143 페타플롭스 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른 슈퍼컴퓨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슈퍼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컴퓨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에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죠.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메뉴가 10개 이상인 식당은 주문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가 단 한 개라면 주문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실수가 없겠죠. 만약 10진법을 쓴다면 전기 신호를 10단계로 나누어 각 숫자에 대응하는 전압을 주어야 하겠지만 이진법이라면 들어오는 모든 명령을 전압이 있거나 없거나 단 두 가지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로부터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모든 과정을 0과 1, 단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명령을 연산합니다. 과자를 집어먹는 과정을 컴퓨터로 표현해보면 손을 뻗는다, 손을 뻗지 않는다, 쿠키를 집는다, 집지 않는다, 쿠키를 입에 넣는다, 넣지 않는다. 여기서 모두 1번을 선택한다면 과자를 먹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상황에 주어진 0과 1의 정보를 각각 계산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컴퓨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정보 단위를 우리는 비트라고 부릅니다. 비트는 각각의 경우에서 0과 1 중 하나를 표현하게 되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비트들은 연산을 통해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처리해야 할 계산들이 많아지고 대규모 연산을 훨씬 빠르게 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을까? 처음에는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중앙처리장치 속도를 높여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고 CPU 한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슈퍼컴퓨터. 한 명이 계산하던 문제를 여러 명이 동시에 나누어 계산해서 합치는 방식이었죠.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발열이 엄청나서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장치를 돌리자 더 많은 전기가 들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었죠. 나누어서 계산한 결과를 검사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야든 빠지지 않는 한마디 전문가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막대한 계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아마 미래에는 양자역학을 활용한 전혀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더 빨라질 수는 없을까? 그 의문에 대답을 하기 전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 등판. 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제대로 만든 것일까? 도이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컴퓨터는 0과 1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양자
인자역학적으로 보면 정보의 상태는 0과 1,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0이면서도 동시에 1인 중첩 상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 큐비트가 등장했습니다. 정보의 중첩 상태, 우리는 이미 긴급과 양자역학 편에서 슈레딩거 고양이를 통해 중첩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양자역학적으로 전자는 왼쪽을 통과하거나 오른쪽을 통과하며, 망치는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며, 독극물병은 깨지지 않거나 깨지며,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상태를 동시에 갖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속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 상황이지만 긴장한 탓에 조금 늦게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싶어서 각각의 경로마다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도달하는 방법이 10가지라면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10개의 경로를 하나씩 계산해봐야 합니다. 10번의 계산이 끝난 후에야 비트에 저장된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비로소 가장 빠른 길이 7번째 경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기존 컴퓨터의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정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10가지 경로 역시 모두 중첩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시작하며 결과가 관측되기 전까지 10개의 상태는 동시에 출발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목적지에 도달한 7번째 경로가 관측되는 순간 큐비트의 결과가 저장됩니다. 한 번의 계산으로 끝이죠. 물론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연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 큐비트의 숫자가 적다면 그리 많은 계산을 한 번에 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작 중첩된 좌회전과 우회전 한 번의 계산이 생략되는 수준이죠. 하지만 큐비트가 꽤 많이 중첩되어 있다면 길 찾는 과정은 좌회전이거나 우회전이며, 직진이거나 정지하며, 길을 건너거나 건너지 않으며, 문을 열거나 열지 않는 상태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연산이 훨씬 간단해지는 것이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굳이 1400만 605개의 미래를 하나씩 보고 올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첩된 모든 미래 중에서 승리한 하나의 미래가 바로 나왔을 테니까요. 사실 큐비트는 모든 것을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양자역학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두 자릿수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 컴퓨터는 두 개의 비트에 각각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 자릿수라면 세 개의 비트 정보가 들어있겠죠.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도 두 자릿수의 상태라면 두 개의 큐비트가 필요한 건 동일하지만, 단순히 개수만큼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각각의 확률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된 정보는 네 개가 됩니다. 큐비트가 세 개라면 8개, 10개라면 무려 1024개의 정보가 들어있죠. 10개의 비트 정보에 불과한 기존 컴퓨터에 비하면 한 번에 처리하는 정보량이 100배가 넘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또한 연산 횟수가 적고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산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길다면 전혀 쓸모가 없겠죠. 찢어버릴 종이 100장 있다고 칩시다. 모든 걸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장미칼을 쓴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 칼을 대고 썼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차라리 손으로 한 장씩 찢는 게 더 빠를 거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1994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피터 쇼어는 소인수 분해를 하다가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분해를 해야 하는 숫자가 매우 크다면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찢어버릴 종이가 1억 장인 경우에는 장미칼을 쓰는 게 낫다는 것이죠. 다시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계산이 필요한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월등한 계산 속도를 보일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죠. 특히 암호 분야는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큰 수를 다시 분해하기가 어렵다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초인수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면 기존 보안 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았죠. 우선 큐비트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수준의 정밀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물 분자 한 개만 데우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죠. 또한 큐비트들이 일정 시간 동안 서로 잘 맞아서 중첩된 상태로 전부 얽혀 있어야 하는데, 큐비트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관측이 일어나서 어긋나고 붕괴되어 버립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산이 엉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모두가 양자 컴퓨터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며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던 와중에 1995년 미국 표준기술연구원에서 최초로 이온화된 원자를 붙잡아서 중첩 상태로 만든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이후 초전도 소자나 광자를 이용하거나 다이아몬드 분자 구조 안에 전자와 원자 핵을 넣어 제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로 들어서도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소인수 분해에 성공한 가장 큰 숫자는 고작 21. 큐비트를 늘릴수록 제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입증된 상태를 양자 우위라고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개 이상의 큐비트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몇 개의 큐비트를 별맞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연구에 매진하는 가운데 2007년 혜성처럼 등장한 캐나다의 기업 D-Wave 시스템사가 128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최초의 상용 양자 컴퓨터 D-Wave를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에는 512개의 큐비트를, 2015년엔 무려 1000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죠. 모두가 놀랐습니다. 큐비트 한두 개도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1000개를?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장에 내놓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기존 컴퓨터에 비해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으며, 어떻게 그 많은 큐비트를 별 어긋남 없이 제어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 큐비트가 정말 제대로 들어있는지조차 의심을 받았죠. 마이크로소프트, 리제트 컴퓨팅, 구글, IBM 등 다양한 기업들은 계속 미디어나 시연회를 통해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죠. 2019년 10월 23일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학술지 영국의 네이처에 한 편의 논문이 올라옵니다. 바로 구글이 초전도 소자를 이용해 개발한 53개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시카모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cm 크기에 칩 위에 6개씩 9줄로 늘어선 큐비트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의 큐비트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총 53개의 큐비트만 사용했다.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도 최소 만년 이상 걸리는 연산을 단 200초 만에 풀어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글의 주장이 단순한 보도자료가 아닌 논문을 통해 발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의 치밀한 검증 과정을 통과했다는 뜻이죠. 더 이상 마케팅 목적이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양자 우위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특수한 문제를 만들어야만 작동했던 기존 양자 컴퓨터와 달리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문제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다면 기존 컴퓨터에 비해 충분한 성능 향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 소자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영하 273도에 가까운 극저온 및 매우 까다로운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용 컴퓨터로는 절대 사용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양자 컴퓨터는 현실 세계에서 양자학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최초의 실험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인 썬다 피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자리를 향해 가는 첫 번째 로켓을 만들었다. 많은 제한들과 아직 구현되지 못한 기능들, 양자 컴퓨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무려 805번의 실패 끝에 결국 라이트 플라이어로 12초간 하늘을 날았던 라이트 형제가 있었기에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언제든지 쉽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컴퓨터에 도달할 때까지 큐비트가 결맞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미래에는 온라인으로 주요 연산 과정만 중앙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결코 기존의 컴퓨터를 우월한 위치에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존 컴퓨터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고 나온 냄비 하나를 설거지할 때는 굳이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양자 우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양자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과연 실제로 가능한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발전 속도로 진행돼 앞으로의 연구를 계속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영상을 반복해서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양자 컴퓨터 이야기 괜찮습니다. 중첩되어 있던 다른 우주에 이해를 한 그대도 확률적으로 존재할 테니까요. 전문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유하는 과정에서 생략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과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기를 소망하는 가장 핫한과 힌극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